김혜수 씨, 혜수 누나. 운기가 좀 어떨까요? 참 겉으로는 운기가 너무 좋으신 분처럼 느껴지나 그 내가 했던 만큼에 노력했던 만큼에 내가 충분하게 보상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옆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보여. 사주만 보면은 대통령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리더십도 그렇고 또 총명함도 그렇고 골고루 갖춰진 성품도 그렇고 내유 내강 성격 모든 면에서 본인 스스로 정말 노력하는 분이 이분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좀 존경스러운 분이죠. 뵙지는 못했지만 겉으로는 좀 겉으로 좀 뵙지 못한 혼자 끙끙 아는 성향 누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하는 성향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면서 가신 분이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전운은 있었어요. 지금까지 금전운이 없다면 거짓말했겠지만 새어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구멍이 조금 막아지면서 이제 이분의 돈이 정말로 이분의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같은 기운도 정말 똑순이처럼 정말 이분은 핀 눈물도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년부터는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물 만난 고기라 그래야 되잖아요. 물 만난 고기처럼 왕성하게 제2의 제3의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운기는 작년 올해 내년 가면 갈수록 좋다고 저는 봐요. 이분의 아 좋다? 네. 운기가? 네. 옛날에도 운기는 좋았지만 그 운기는 나의 운기가 아니라 내 옆사람한테 다 주는 운기였다고 보면 돼. 그러나 정말로 자기만의 운기는 올해부터 작년부터 들어왔단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정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혼자 그냥 얼마든지 자기 내면의 마음을 해파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세요.